안녕하세요. 종목상담 119 1부를 함께할 MC 도원입니다. 네, 톡스탁 전문가 김대중입니다. 주식 투자는 경험하는 것이다. 경험. 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은 증권사에 굉장히 오래 계셨잖아요. 예,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을 또 직접 만나고 하시면서 제일 고충과 고민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요즘 또 장이 쉽지 않다 보니까 또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은 투자자분들에게 조언하는 내용보다 네. 제가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직원들에게 조언과 충고를 했던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진 같은 장, 네. 어려운 장, 가는 종목만 가고 안 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이런 장에서 네. 직원들에게 출근을 했으면 매매가 잘 안 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퇴근하라고 합니다. 며칠 쉬라고 합니다. 그냥 쉬는 게 좀 방법일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바둑이나 장기를 둘 때 훈수를 두면 굉장히 수가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직접 게임에 참여했을 때는 그 수가 보이지 않았던 부분이 훈수를 두면 잘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시장을 좀 쉬는 것도 필요하고요. 주식 투자를 할 때 나의 시간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장이 있습니다. 지금이 나에게 맞는 장이 아니라면 네. 억지로 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시장을 좀 떠나 있으시면 오히려 시장이 좀 더 잘 보이고요. 투자도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네. 직원들에게 꼭 하는 충고입니다. 네. 정말 좋은 조언입니다. 네. 자, 이런 말씀들도 함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은 연륜과 경험이 녹아있는 우리 김대중 전문가님의 종목 상담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뿐만 아니라 시장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 전해드릴 건데요. 자, 오늘도 종목 상담 119 2시간 연속으로 진행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2시간 내내 제가 함께합니다. 자, 2시간 동안 저와 함께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또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 문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02-3772-0254번으로 지금 바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들 채팅창으로도 신청 가능하신데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도 마찬가지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만의 특별한 시간 상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선물도 받아 가셔야 되는데요.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뽑아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햄버거나 커피 쿠폰 한 개씩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상담 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 한 시간만으로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저녁 8시에 온라인 강연에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NFT나 메타버스 관련주들 지금 네. 흐름, 네. 지금 매수에 대한 흐름보다는 이 종목들이 과연 어디까지 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전망과 네. 주가의 흐름들을 잡아드리고요. 네. 또 하나 그 소외되고 있는 우량주들에 대한 전망치도 오늘은 네.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네. 내가 가진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니면 내일 장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NFT,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망 그리고 대형 우량주들의 전망 오늘 함께 참여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강연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종목상담 119 1부의 문을 본격적으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상담 119 출발!
지금의 시장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한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지난해 9월, 8월, 7월, 6월장으로 한번 되돌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어떤 종목들이, 시장은 어떠했습니까? 마스크 대란에 의한 웰크론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줬죠. 그리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신풍제약, 그리고 진단키트 시젠 같은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강하게 흐름이 진행이 됐습니다. 바이오라는 이름만 붙어 있어도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에서의 시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의 우량주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은 철저하게 소외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는 모습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흐름에서의 분위기 전환 시점을 준비해야 될 상황이고요. 오늘장에서의 흐름을 한 번 더 짧게 체크하여드리면 오늘장에서 마찬가지로 게임주에 대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을 여러분께 진행드리고 있죠. 게임주, NFT, 메타버스,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들 종목이 움직인다.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흐름들을 한번 잡아드린 시간도 함께 만들어드리도록 하겠고요. 게임주가 오늘 움직였고 또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2010년 11월 11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도이치방크 사태라고 해서 옵션 마감 단일가에 지수를 50포인트 가까이 밀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마감까지의 시장 상황 굉장히 주시하면서 봤는데요. 옵션 만기일이 있는 동시 만기가 아니라 옵션 만기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기관화 장세입니다. 기관들이 시장을 가둬놓습니다. 이런 가둬놓은 시장에서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글로벌 증시 상황에서의 달러의 움직임이었죠. 모두가 외면하고 정확하게 이 내용에 대한 흐름을 분석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 장이 우량주가 대형주가 하기 위해서는 달러의 흐름이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시장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의해서 아침 시초가 1187원으로 시작했던 달러가 오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장의 여건은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의 상황은 점진적으로 지금의 수준 대비해서 점진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좀 살아나는 흐름으로 진행될 가능성을 엿본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특징주. 오늘 특징주는 세미시스코란 종목입니다. 생소하시죠? 하지만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놀랄만한 종목일 겁니다. 최근에 쌍용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습니다. 관계사와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지정이 됐고요. 또 여기 또 그 관계사가 LG에 배터리 셀을 공급하는 내용에서 그 이슈가 있고요. 전기차 생산 업체입니다. 스마트 EV라고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지방을 한번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 작고 아담하고 이쁘게 생긴 작은 전기차들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차 무슨 차냐? 라고 물어봤더니 전기차인데 주로 배달하는 업체에서 많이 이용을 한다랍니다. 서울에서는 보기가 힘들죠. 서울에서는 교통량이 많고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지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지방은 이동거리가 길지 않습니까? 배달하는 데 있어서도. 그리고 그 이동거리가 많기 때문에 연료비도 그 적게 들고요. 그래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주가의 흐름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미시스코의 최근 주가 흐름을 차트를 보시면서 그 설명을 드리면 굉장하지 않습니까? 연속 3일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 매수의 말씀을, 관심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시장은 리딩 컴퍼니, 선도주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주가 있습니다. 선도주에 의해서 시장의 흐름이 바뀝니다. 지금은 세미시스코라는 이 대장 선도주가 중소형 종목에 리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꺾이기 전까지는 NFT나 메타버스나 관련 중소형 종목들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대형주가 하기 위해서는 역시 삼성전자가 움직임이 나와야 되겠죠.
삼성전자 강한 상승이 아니더라도 시장을 받쳐주는 가운데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어야지만이 대형주들이 부분적인 상승에서의 주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 주 리딩 컴퍼니 선도주는 이 세미시스코입니다. 그래서 내가 메타버스나 NFT를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꺾이는지 아닌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더 갈지 아니면 고점 라인에 왔는지를 선제적으로 해당 이 세미시스코를 보시면서 가늠하시는 기준점으로 이정표로 삼아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특징주로 세미시스코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지금 문자로 상담의 종목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담의 종목들을 좀 접수하는 잠깐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는 바로 돌아와서 여러분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네. 많이 지금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시고요. 첫 번째로 그 문자 상담을 보내 주신 2748님, 셀리버리. 셀리버리 이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이미 한 2, 3개월 전에 그 설명을 드리면서 앞으로 주가 전망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측면에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그 앞선 그 시점을 말씀드렸죠. 지난 그 6, 7, 8, 9 이 바이오주가 움직일 때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최근 고점 대비해서 5개월, 6개월여 동안에 계속적인 주가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바닥점에서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의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2748님 같은 경우에는 7만 500원에 10% 가지고 계십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역시 그동안 주가의 흐름이 변곡점 자리에 어느 정도 진입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난 상태이지만 쉽게 말해서 물타기를 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신 거죠. 그러면 주가 흐름을 보면서 자체를 보시면서 물타기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주가는 셀리버리입니다. 길게 한번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0만 원의 고점 이후에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해서 지금 5만 원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선제적으로 신호를 보내줍니다. 바닥에서의 거래량이 선제적으로 증가하는 패턴들을 보여주고요. 증가하는 시점에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움직이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수반이 되고요. 한 차례의 주가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속임수의 잭김 과정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셀리버리 현재 주가 5만 5,700원에 오늘 장에서 15%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흐름이고요.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면서 이 종목은 최근에서의 계속적으로 돌파를 실패했던 60일 이동평균선이죠. 우리가 이동평균선은 주가의 전망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표로 활용해서 해석을 합니다.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한 이후에 대략 60일 이동평균선이 6만 원 가격에서의 그 수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돌파 이후에 쉬는 과정에서 이때 추가 매수를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추가 매수, 물타기 할 때의 전략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100%의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물타기는 25%를 물타기합니다. 그리고 주가가 물타기한 가격에서 10% 올라갔을 때 50%에 대해서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대응하시면 될 겁니다. 어려우시죠? 이러한 내용들도 저희 노란톡에서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주식 투자를 종목만을 대응하시기보다는 어떤 패턴으로 어떤 전략으로 종목에 대해 대응을 하고 물타기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48님 저희가 햄버거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 문자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2378님께서 보내주셨네요. SK. 제가 그 소형주보다는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주가 전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증권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펀드를 운용을 했습니다. 1조 2천억 규모의 펀드를 운용을 했었고요. 물론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 운용력이 한 3명 정도 있었고요. 스태프들이 또 한 7, 8명 있었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가 해당 금액을 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패턴과 흐름 분석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그 타점과 흐름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K, 전반에 SK에 대한 그 흐름을 그 살펴보게 되더라도 우량주이죠. 그리고 지금 2378님께서 비중 27만 4,500에는 30%를 가지고 계십니다. 비중이 꽤 크게 가지고 계신 상태이고요. 초보자라 답답합니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SK뿐만이 아니고요. 우량주의 전반의 주가 흐름이 위축된 가운데서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굉장히 흐름 자체가 무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SK 같은 경우에도 지주사이기 때문에 이전 주가 흐름의 모습에서도 그렇게 탄력적인 종목은 아니었을 겁니다. 27만 4천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23만 원 구간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30% 비중 크십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사고팔고를 하면서 진행하시는 전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에 대한 주가 흐름과 전망을 차트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종목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의 흐름에서처럼 SK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좀 무겁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요. 무겁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지주사들은 시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지수 상승 구간에서 마지막 단계에서 움직이는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수 하락기에는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이죠. 지수 상승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지주사들이라든가 통신주들이 움직이는 주가의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그 모두 발언에서 주식장 경험하는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죠. 같은 패턴, 동일한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7, 8, 9월장 그 바이오주들이 움직였던 흐름과 지금의 NFT 메타버스가 움직인 흐름들도 종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동일한 흐름에서의 시장의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SK 현재 30%의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2378님께 제가 진단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주식이, 이 종목이 어느 시점에서 물타고 어느 시점에서 뭐 추가로 뭐 손절하고 이런 구간에서의 흐름이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당분간의 주가는 지금의 주가 수준에서 크게 전환점이 만들어진 흐름이 나타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전 단계에서의 저점 구간이죠. 지금 보여지는 23만 원 수준을 전후로 해서 당분간은 횡보의 진행 과정, 바닥은 찍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더 사는 건 아니지만 느리기 때문에 지금의 그 가격에서 해당 종목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좀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여유 있게 대응하신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장은 분명히 조만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장의 마무리 구간에서는 이 지주사들이 한번 세게 움직이는 과거에도 지난해 12월장 이때 흐름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좀 가지고 계시는 흐름으로서의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진단을 드립니다. 그럼 2378님 저희가 커피 쿠폰 교환권을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화 이제 연결을 해야 되겠죠.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종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지 또 이건 내 종목이 아니니까 나는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가의 패턴과 흐름 그리고 움직임을 제가 관련해서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또 이거 내 종목 아니니까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궁금하신 내용들 그리고 또 주가 패턴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연결 지금 되었습니까?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저 초록색
빔 미디어에서요. 아, 네. 네, 매수를 3,500원에 비중은 30%로 했는데요. 네. 요즘에 그 오징어 게임이 이슈가 되면서 맞습니다. 컨텐츠 관련주 찾다가 네. 선택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게 관련 기사 보니까 호재로 가서 네. 이거를 그래서 선택을 했는데요. 네. 오늘 보니까 오르락 내리락이 굉장히 좀 심해가지고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네네. 불안해서 혹시 급락할까봐 정말 불안해가지고 전화 상담을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안해하실 필요 네. 없고요. 초록백 미디어 3,500원 수준에서 들어가셨다라는 아마 어제 정도 또 최근 상황에서 아마 진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다른 그 미디어 컨텐츠 관련 종목에 비해서 다소 무겁게 움직입니다. 상장 주식수가 대략 한 2억 주 가량이죠. 그리고 이 드라마 제작 외주사들 경우에는 그렇게 그 수익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다만 초록뱀 미디어는 회사에 유보된 자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드라마 제작을 통한 수익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있죠. NFT 관련해서 협력사와의 전략적 제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점에서 장 중에 고점 대비해서 크게 밀리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 장에서는 소폭이지만 안정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록뱀 미디어의 전반의 기술적 분석을 통한 흐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00원 라인이라고 하신다면 뭐 어제 일실 수도 있고요. 최근 상황에서의 장중 그 고점을 터치하는 구간에서 진입하셨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30%이시면 꽤 많이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가를 진입해서 이 종목을 손절해야 할지 아니면 가지고 갈지를 판단할 때 이전 단계에서의 그 주가 흐름을 먼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그 테크니컬한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어 차트를 좀 더 줄여놨습니다. 초록뱀 미디어의 신호는 여기입니다. 이날 강하게 25% 상승 보여준 날에서의 흐름이 가겠다라는 신호고요. 한 번의 신호 이후에 3, 4일의 조정 과정을 겪습니다. 옆으로 눕는 조정이죠. 주가가 강한 종목들은 서서 받는 조정이라고 합니다. 주가 빠지지도 않고요. 오르지도 않지만 장 중에 오르내림을 통해서 보합선에서 마감되는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바로 움직임이 나타나죠.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이 진행된 이후 상승 흐름에서 지수의 하락과 맞물려서 다시 밀려버렸습니다. 특히 상승 흐름에서 이 상승의 중단부를 깨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양봉의 중간 가격을 깨지 않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종목들은.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뭐 동시효과에 살짝 깨긴 했지만 깨지 않았었죠. 중단부를 깨지 않는 흐름이었고요. 어제 오르는 과정에서 밀리는 형태로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시청자분처럼 3,500원, 뭐 3,400원 라인에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전략은 이렇게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장에서 안정되는 흐름이고요. 내일 장에서 다시 한번 그 고점 돌파를 위한 시도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30%의 비중이기 때문에 너무 무겁습니다. 이러한 종목에 30%를 가져가신다는 좀 무거운 형태이기 때문에 3,500원 근처 가격이 올 때 반절 정도는 덜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홀딩으로 주가 흐름을 보면서 가져가 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진단을 드립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전화 끊지 마시고 저희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도원 씨가 돌려돌을 통해서 좋은 선물 잡아드릴 테니까 끊지 마시고 도원 씨 부탁합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다 이렇게 시원하게 답변 주셨습니다. 좀 안심이 되셨을까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잘 세 개 듣고 예. 대응해보겠습니다. 아,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잘 대응해 주시고요. 자,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제가 또 선물 뽑아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늘의 첫 번째 시청자님 또 시원하게 상담 드렸고 이제 선물 뽑을 시간인데요. 아, 응원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님 이거는 저랑 가위바위보로 해주셔야 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하면은 가위바위보 중에서 하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보!
아, 제가 이겼네요. 시청자님 죄송합니다. 어떡해요. 제가 다음번에 또 전화 주시면은 다시 한번 상담드리고 선물 좋은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아쉽게도 제가 가위바위보를 이겨서 시청자님 선물을 못 뽑아드렸습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고요. 다음번에 다시 한번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도 받고 또 선물도 뽑을 수 있는 기회 가져가는 시간. 지금도 여러분들 신청 열려 있는데요. 자, 세 가지 방법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화인데요. 전화번호 02-3772-0254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은 유튜브로 신청하는 방법인데요. 실시간 채팅창에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또 열심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뽑아드리고 있고요.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도 햄버거나 커피 쿠폰 한 개씩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내 문자가 상담 당첨됐다 하시면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녁 8시에 또 김대준 전문가님의 알찬 온라인 강연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온라인 강연회에서 또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손절과 종목수를 줄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애드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애드업이라고 하면 주가가 상승할 때 추가 매수를 통한 이익 구간을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직 그 종목 상담에 그 문의하신 내용들이 이익 구간을 확장해서 그 진행하는 종목이 아직 지금 선정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 대부분 내가 주식을 사고 주가 빠지면 그 물타기를 계속해서 물타기에다가 물에 빠져 죽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관들은 또 주식을 잘하는 그 선수들은 주식을 사서 물타기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물타기가 아니고요. 손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식을 다시 판단하는 겁니다. 주식을 추가로 사고 진행하는 그 형태로는 애드업이라고 해서요. 전문가들이 많이 애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주식을 사서 내가 산 가격에서 5% 상승할 때마다 동수량으로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자기마다의 스타일로 정하면 됩니다. 나는 3%, 5%, 7% 뭐 이런 식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준이 정해있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맞는 스타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하실 때 꼭 명심하실 내용이 물타기 절대 안 되고요. 주식을 더 사야 되겠다. 나는 이거 2%밖에 들어가지 않았다. 더 사야 되겠다고 한다면 올라갈 때 기다리시면 됩니다. 추세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어서 올라갈 때 추가 매수, 애드업을 통해서 이익을 확장해서 수량을 늘려서 비중을 늘려서 이익치를 높여가는 전략이 주식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자로 지금 보내주신 종목 6532님께서 SKI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10%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31만 6천 원 정도 그 평균 가격이 되는 것 같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도 상장 시점에 굉장히 관심을 모았던 종목이죠. 한 차례의 상승. 특히 제가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는 그 기관의 보호 예수가 마무리되는 1개월, 3개월, 6개월이 락이 걸려있는, 락이 해제되는 시점이죠. 최소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는 한 달 시점 이후부터 관심을 가져주시란 말씀 드렸습니다. 기관들이 보호의, 그 최초의 그 수요 예측에 참여하면서 배정 물량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모가 대비 시초가 최소 2배 가까운 상승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들은 이익을 실현하죠. 확정 짓죠. 그리고 락이 걸린 한 달 시점 이후부터는 주가가 그래도 비교적 흐름 자체가 가벼워진 모습으로의 진행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최근에 상장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러한 패턴들로의
움직임이었었고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신규상장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제가 말씀드린 한 달 이후부터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그 6532님 고민거리인 SK아이테크놀로지의 그 주가 흐름과 차트를 보면서 과연 지금 시점에서 문의하신 대로 1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시는데 18만 6천 원 수준에서의 가격 앞으로의 전망 어떠한지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그 종목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는 상승하기 위해서 거래량에 시그널을 보낸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거래량 최근 상황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장에서 대형주에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의 상승에서는 가는 신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제끼고 두 번째 흐름에서가 진짜의 상승에서의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장에서 이평선 구간에서의 그 고점을 터치하고 밀리는 흐름으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구간 그리고 다음 주 구간까지의 주가 흐름은 지난 저점이죠. 이 가격 14만 원 수준에서의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것 같고요. 전반의 가격 흐름의 진행은 15만 원 내외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이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추가의 진입, 매수는 조금 더 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의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원래는 애드업이지만 지금 18만 원 구간에서 진입을 하셔서 지금 대략 한 15% 정도 마이너스 나셨습니다. 부분적으로 물타기 가능합니다. 다만 시차를 두고 내일 바로의 흐름이 아니고요. 15만 원 가격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양봉이 나타나는 흐름이 옆으로 눕는 과정에서 새롭게 움직이는 다음 주 중반 수준에서 15만 원을 전후로 해서 부분적인 물타기의 전략으로 대응 가능합니다. 우리 6532님 지금 현재 10% 가지고 계시고요. 한 5% 정도 더 추가로 진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532님께서는 저희가 햄버거 세트 교환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로 당첨이라고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교환권 보내드리려 하겠고요. 두 번째로의 그 문자 고민 보내주신 52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우리 기술 투자를 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특히나 그 벤처 VC, 벤처 캐피탈 형태의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 11,900원, 30%. 이분도 비중을 꽤 높여서 지금 들어가 계신 상태이고요. 계속 내려만 갑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고민 느껴집니다. 5209님의 고민사안 제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형태와 흐름, 전반의 그 회사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그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그 투자한 기업들의 지금 주가와 회사 전망치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평가를 시장 내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전망치 자체는 롱텀하게 길게 보면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과 연동해서 바로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에 대한 테크니컬 분석, 시점을 잡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 과거에 한 번에 큰 상승이 있었고요. 이번 상승에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에서의 두 개의 봉이 현재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쌍봉이 아닙니다. 쌍봉의 흐름은 기간적으로 한 달 구간에서의 흐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봉이 두 개가 나왔을 때 쌍봉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같이 6개월 구간에서의 텀이 나타난 그 고점은 쌍봉이 아니고요. 재상승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더 사는 건 유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더 살 구간에서 흐름이 아니고요. 물타기도 아닙니다. 다만 이 종목이 다시 가느냐 마느냐의 판단을 기준점으로 삼고 보유의 관점에서 접근해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주가 가기 위해서는 한 차례 거래량과 시세 움직임 이후에 좀 긴 흐름이지만 이렇게 한번 쉬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종목이 가는 패턴이라고 한다면 내일장 그리고 다음 주 초반에서의 시장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비중도 꽤 높으시고요. 가지고 계신 그 수량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망은 보유하시고요. 다만 내일과 다음 주초 월, 화 구간에 시장에서의 이 종목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상승 자리에서 상승이 나오지 않으면 주가는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하시고 다음 주 구간에서 움직이면 그 방향으로 가지고 계신 물량만 홀딩하시면 되지만 안 간다라면 물량을 좀 덜어내고 가볍게 해서 이 종목에 대해 바라보는 전망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우리 5209님 문자 보내주셨고요. 저희가 선물 드립니다. 선물 저기 그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당첨 문자 저에게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종목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이제 다음번에 저기 저희 노란톡방에서 또 참여해 주시고 샵 377로 저기 문자 보내주시면 제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또 장중에 직접적으로 시세를 보면서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시에 라이브 방송, 온라인 방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전반의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분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특정 종목에 대해서. 그리고 최근에 이 해당 종목의 주가가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분은 제가 셀트론 헬스케어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44님, 셀트리온 헬스케어. 특히 최근에 바이오 그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에서의 흐름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걱정 많으실 겁니다. 고민 많으실 겁니다.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종목이 과연 빠질까? 가지고 있으면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셨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이 종목을 고민되실 때 손절할까? 더 가지고 갈까? 그래 더 사는 건 부담스럽지만 명쾌하게 대형주 섹터, 우량주 섹터에 있어 만큼은 제가 정확하게 타점과 흐름을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가 흐름과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서 60%의 비중을 가지고 계십니다.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란톡방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지난번 상황에서 한 3일 전쯤에요.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NC소프트의 흐름을 비교해서 특히 공매도가 나왔었죠. 이 구간에서 핵심 이슈가 있었지만 공매도의 흐름으로 이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해당 그 3일 전에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시는 지금의 차트를 머릿속에 그대로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NC소프트의 주가 흐름과 비교해서 어느 구간에서 어떤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 비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민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NC소프트입니다. 제가 장중에 그 말씀드리면서 이 구간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 NC소프트 진입 시점은 요 구간이다. 요 흐름에서 진입을 해서 추가로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는 구간에서 양봉의 두 개 바닥권 대비해서 흐름이 진행될 때 NC소프트에 대해서 진입을 추가로 매수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현 시점에서의 모습을 보시면 어떤 모습일까요? NC소프트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주가는 동일한 흐름의 반복적인 패턴들이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었죠. 주가 하락 이후에 횡보 한 차례 더 하락하고요. 양봉이 두 개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셔도 되는 구간에서의 흐름입니다. 내일장에서 추가의 상승이 나타나는 양봉으로 가격이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바닥점을 찍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서 해당 종목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추가로의 그 매수는 어렵지만 가지고 계셔서 홀딩의 전략으로 대응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저기 전화 문자 말씀을 드렸고요. 잠시에 그 유튜브 상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전에 잠깐 우리 도원 씨 갔다 와서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 씨.
네, 이렇게 오늘도 알차고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받고 싶은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신청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화입니다. 전화번호 02-3772-0254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으로도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적어서 올려주시고요. 전화 상담 끝나신 분들께는 제가 돌림판 돌려서 선물 드리고 있고 문자 상담 받으신 분들께는 햄버거나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상담 채택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확인 문자 하나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8시에는 김대준 전문가님의 온라인 강연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NFT, 메타버스 관련주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금 잠잠한 대형주들 언제쯤 움직일지 이런 부분들 설명을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유튜브 쪽에서 잘 될 거야. 그 닉네임 참 좋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에서는 잘 될 거야, 수익 날 거야, 올라갈 거야 이런 긍정의 마인드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안 될 거야, 빠질 거야, 손실 볼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손실 나는 겁니다. 되는 대로 가는 겁니다. 잘 될 거야 님. 현재 유튜브 쪽으로 그 문의를 주셨고요. 9,180원에 13% 비중으로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3%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 주가 하락할 때 조금씩 더 사셔서 가지고 계신 비중이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9,180원도 제가 판단할 때는 이 평균 단가 낮춰서 평균 단가를 맞추신 것 같습니다. 옵트론텍의 전반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애드업이라는 말씀드렸죠. 이제서야 애드업을 할 만한 구간에서의 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애드업 구간과 애드업 방법 제가 오늘 꼭 여러분께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요. 예, 옵트론텍 이 종목 애드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답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애드업을 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이시고요. 13%에서 좀 비중을 늘리셔도 되는데 애드업 구간에서의 흐름을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 전망에 대한 내용도 같이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바닥 찍고 반등을 주고요. 아마 이 거래도 상당 부분의 거래량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제끼는 부분에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따라잡아라는 말씀드렸었죠. 넓게 보면 이 종목에 대한 전반의 기술적 분석에서의 흐름은 여러분 역회전 숄더형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의 양쪽 어깨와 머리를 뒤집어서 놓은 그림에서의 모습이 역회전 숄더형이라고 합니다. 바닥점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림들이고요. 반대의 경우 헤드앤숄더는 고점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애덤 말씀드렸죠. 오늘 종가 8,810원, 진입가격은 9,180원이기 때문에 이제 가시권에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당 종목에 대한 애드업은 내 매수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될 때 이때부터 추가적으로 대략 5% 상승 구간에서 애드업을 하시면 되고요. 대략 그 잘 될 거야 님의 비중을 보니까 13%이고 2% 정도씩 해서 그 20%를 채우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에서의 모습은 지금 현재 지난 고점 구간에서의 가격적인 심리 저항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내일장에서 오르내림에서의 모습이 계속 나타날 겁니다. 하지만 선행적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전 상황에서의 저항 구간을 다 돌파하고 기간 조정까지 마무리된 상태에서 오늘 양봉으로 세게 밀어붙였습니다. 내일장에서 장중 흔들림이 나겠지만 당연히 흐름 자체는 우상향 패턴으로 이미 기울어진, 만들어진 상태에서의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옵트론텍 내일부터에서의 전략은 매수 평균 단가 이상 구간에서 2%씩 추가의 진입으로 대응하시면 될 거라는 진단. 너무 기분 좋게 오늘 마지막 종목에 대해서 상담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시장. 하지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의 흐름 자체는 단기간 내 흐름 자체가 지금 제어된 상태에서 쉽지 않은 구간에서의 모습이 있지만
전반의 분위기는 나아질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지난해 7, 8, 9월 장에서 바이오 섹터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의 종목이 움직였지만 그 10월 이후에서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상 치는 거 보셨죠? 현대차 만도 상한가 치는 거 보셨습니까? 현대이와 급등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나의 시간을 기다리시면 되는 겁니다. 조만간 나의 시간이 올라오는 상황에서의 모습이고요. 제가 이러한 전체 분위기, 나의 시간이 언제인가라는 내용에 대한 전망과 흐름에 대해서는 오늘 라이브 방송,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여러분께 흐름과 전망 시그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 들어오셔서 샵 377로 문자 보내주시고 참여하셔서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김대진 대표는 어떻게 시장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떤 잘 종목 분석 흐름 내용 잡아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히든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종목 추천 내일장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종목이 있죠. 잠깐 끝내기 전에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앞서 제가 이거는 오늘 방송보다는 온라인 방송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청을 지금까지 쭉 해주셨기 때문에 팁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하나의 팁. 자이언트 스텝의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 게임주 흐름 나오고 있죠. 메타버스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NFT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순환합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올라가는 거 보고 못 쫓아갑니다. 미리 선제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대응과 전략과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짧은 흐름에서 특히 순환이 빠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 가격에 대해서는 11만 6천에서 12만 원 구간, 지금 구간입니다. 지금 구간 수준에서 진입을 하시고요. 1차의 목표 가격은 13만 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대략 한 9% 정도 수익률을 보고 있고요. 손절가 짧게 잡았습니다. 왜? 순환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11만 5천 원 구간에서 손절로서의 그 대응으로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워낙 시장의 순환이 빠르고 흐름 자체가 그 진행 속도가 그 손바뀜 빠르기 때문에 짧게 대응하셔서 빠르게 운용하시는 전망으로 자이언트 스텝에서 여러분께 오늘 팁을 드렸습니다. 하나의 팁을 온라인 방송에 말씀드리는 거 오늘 시간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렸고요.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8시에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거기 참여하시면 더 많은 내용으로 여러분의 성공 투자의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심주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오늘도 알찬 내용들 꼭꼭 채워서 들어봤습니다. 김대준 전문가님과 더 많은 시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잠시 후 8시에 온라인 강연에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김대준 세 글자 지금 바로 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종목상담 119 1부는 또 여기에서 마칠 시간입니다. 너무 아쉽지만 2부에서도 제가 함께 하니까요. 10분 후에 다시 만나서 또 종목상담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후에 만나요. 안녕.